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상승하면서 매매 시장도 자극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아파트 전세가는 수도권은 5%, 특히 서울은 5.14%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수급 지수도 2년 반 만에 기준점인 100을 넘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란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는 고금리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진 점이 꼽힙니다. 반면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KB아파트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수도권은 0.0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셋값이 더 올라 매매 가격과의 격차가 줄면 임대차 시장에 머물던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이달 둘째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2.2로 1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셋값을 묶어뒀던 임대차 입법이 올 7월 시행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그간 올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세가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